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 회사에서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 내용을 담은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. 이 개정안을 보면 연신금융협회는 매번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 실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.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